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 조직 개편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상주의 남영숙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률이 시군비 부담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도비부담을 지금보다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미경 의원은 연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20만 마리나 된다며 유기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지원센터 확충을 촉구했고 성주의 이수경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성주고령역사 신설에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